너한테 담배 냄새가 아주 오지게 나는구나. 얼마나 핀 거야, 대체? 멘트는 생략하고. 무슨 멘트? 아무 멘트도 하지 말도록! 아, 나 멘트 안 할게. 나 카메라로 놀고 있어. 나 작업하고 올게. 이거 나중에 컴퓨터로 보잖아? 진짜 화질 깊더라. 그래? 모르겠어. 야, 왜 이렇게 못생겼지? 진짜 못생겼다.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알아서 놀고 있어. 뭐야, 뭐가 봤어? 인생 다이어리.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잖아. 뭐야, 뭐야, 별거 없어요. 제 다이어리. 별거 없어요. 스케줄러. 나는 진짜 좀 활동적인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게 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내가 진짜 몸으로 하는 거를 좀 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하고 해야지 좀 내가 살고 있구나를 좀 느낄 것 같은데. 진짜 계속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술집은. 진짜로. 그냥, 뭐, 형석이 형이 하는 것도 잘 되는 게 보이고, 또, 힘들어는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얼굴에선 엄청 늙었다, 얼굴이. 갑자기.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자기가 행복해 하는구나, 보이는 거야. 그래,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서 난 이제 누가 날 부르는 게 싫은 거야. 집에 막 맨날 뭐 술 먹자 이러는 게 존나 스트레스 받아. 막 진짜 내가 하고 난 혼자 있으면서 그 생각했거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거 생각 존나 많이 했거든. 하나하나 하는 게 존나 재밌지. 돈 안 돼도. 에휴, 언제 어른 되냐. 빨리 너가 정신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느껴본 결과. 맞았어. 중요하지. 집안 환경 자체가 화목한 애들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일단 정서적으로 행복해. 그게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닌 애들은 아닌 척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약하지. 그런 사람을 옆에 둬.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또 옆에 있잖아. 그니까. 그니까 나는 99%는 다 돈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1%가 그 사랑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국 그 1%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 같아. 그걸 딱 느끼니까 그냥 이 99%도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이게 딱 느껴진 거야. 야, 나랑 사고방식 존나 다르다. 난 99%가 무조건 감정. 아, 그래? 행복.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다. 그 1%가 이 돈. 이거 마찬가지지, 뭐.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맞아. 무언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보통은 금전적인 것 때문에 오거든. 그냥 진짜 단편적으로. 휴지가 없는데 휴지 살 돈이 없어. 그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뭐 사기를 당했어. 그것도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해결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겠지. 직책 정도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잖아, 돈으로는.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잡생각 말고 네 생각이나 많이 얘기해. 일단 내일 모레 기말고사 컴퓨터가 없어서 못 보는 거에 되게 한심하거든 내가. 근데 그 PC방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그 PC방 PPT랑 한글을 깔지 못하게 이거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예 못 깔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 들었어. 근데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있어야 돼. 그치. 나 수요일은 집에 없다. 왜? 나 약속 있어. 계속. 지랄? 나 혼자 여기에 지금 내 팽겨트고 이제 끝내고 뭐 친구 만나러 나가야지 뭐. 그래 가야지. 어이씨 배달비가 3,000원이네 비싸네. 배달 안 시켜먹냐? 아 시켜먹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거. 아 진짜 나는 배달비 요즘에 3,000원이면 그래 내다 이러고 먹는데. 이렇게 올 때 동안 와인 한 병을 다 끝낼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느껴진다. 나는 이 정도 긴 머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야. 올리니까 낫네. 좀 이렇게 넘기니까. 무늬 좀 머리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 심지어 그 나 맨날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여기만 컬을 넣어준 거야. 근데 컬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많이 안 맞나 봐. 그래? 천천히 먹어. 난 알지. 자네 내 앞에 있는 자네 다 비워야 된다니까. 아 너도 독립을 해 거기. 자네 꼭 비워야 되지 않아. 아 술잔으로부터의 독립이야? 네. 아 독립하려고 하시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빨리 마셔. 그러니까 취하지. 아 맛있잖아. 아니 느끼면서 마셔야 되는 거야. 뭘 와인은. 느껴져? 이게 딱 입에 머금고 코로 한번 숨쉬고 넘기는 거야. 너는 그냥 술 지금 소주 마시듯이 마셔. 비싼 와인이나 그래. 14,000원짜리 마시면서 무슨 1,900원이야. 9,900원이야? 야 그냥 코로 마셔. 뭘 음미야 음미는. 아 진짜 이제는 좀 신기하다. 뭐가? 친한 친구인데도 이렇게 다른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 인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제 진짜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취했어요? 아니요. 안 취했어요? 네. 오케이. 우리 진대를 위해서 카메라는 끌 거예요. 시간만 보여주고 좀 찍어 먹어 바보야. 주세요. 어, 뭐지? 우리 어제 몇 시에 잤더라? 5시? 5시 잤어, 우리? 응. 해봐요, 내가 일찍 자자 했잖아. 근데 비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아, 원래 비 맞으면서 타는 서핑이 제일 재밌다니까. 너 뷰 좋은데? 군불. 우와, 오. 뭐야? 가마오지. 우와. 추가. 원하는 거 따로따로 시켜 먹기. 닭가슴살도 엄청 많이 먹어야지. 한 하루 단백질 양이 닭가슴살 최소 10개? 5개에서 10개 정도 먹어야 단백질 양이에요. 선수 안 할 거면 그렇게 안 먹어도 돼.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백질이.
솔직히 운동 안 해도 된대. 운동 최소화로 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어도. 그렇게 너가 좋다고. 운동 안 하는 걸 합리화시키지 마. 서핑 어때? 다시는 안 탈 것 같아?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다시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타는 법은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파도 타는 법을 이제 배워야지. 그렇지. 오늘은 일어서는 것까지만. 일어서서. 아, 나는 추운데 너가 너무 추워해가지고 그거 달라고도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새는 바람 옆에 이렇게 맞고 있었다. 아 진짜? 어디선가 좀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다니까. 나 너 하나도 안 추워 보이길래. 뭔 소리야. 덜덜 떨고 있었는데. 와 진짜? 어. 너무 아팠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난 차에서 너무 졸렸어. 올 때. 바로 자도. 자, 요건이 빈센조 머리 한다고 깝치고 있어요. 요거 보여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봐. 내일 자르러 가봐 그러면. 할 것도 없잖아. 어. 내일? 어, 내일 자르러 가야겠다. 시험 보고. 아예 가르마를 나도 바꿔놓을까? 이거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한번 해봐. 지금? 지금 하면은 한 요 정도 가르마 잡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김희철 같은데 지금. 풍파를 맞은. 나 앞머리 나만 한데? 풍파를 맞은 사람의 앞머리. 약간 창작하게 생겼어. 창작이야? 약간. 아니야, 창작한 사람들 말랐어. 난 뚱뚱하다. 진짜 요즘 약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고데기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 고데기 좀 하고 다녀. 너는 원래 머리가 생명이잖아. 오늘 올린 브이로그에 너무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저 댓글 진짜 다 읽고 있거든요. 댓글, 너무 댓글 읽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기째죠? 먹방 찍으러 오셨어요, 아버지? 건대가 맛집이 많아. 맛집이 많다는 소식 듣고 제가 맛집 투어하러 왔어요. 지금 시간 11시 31분. 근데 쫄면이 다 떡이 됐네요. 자, 한번 먹방 보여주시죠. 제가 또 먹방 유튜버 꿈나무 아니지 않습니까? 1회 때부터 보셨죠? 성경이 브이로그 처음 나갔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오복수산에서. 좀 더 가까이서 보여줘. 네.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이제 카메라 이제 좋아가지고.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제가 그 비체나라고 그 롯데타워 81층에 있는 뷔페를, 아니 그 미슐랭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저는 토종 한국인이더라고. 왜? 이게 더 맛있어. 저는 용훈이가 잘 때 약간 콩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네, 정제 탄수화물을 끊잖아? 진짜 놀랍게도 식욕이 없어. 그게 하나도 지금 먹고 싶지가 않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야 돼. 너가 너무 식단을 열심히 하니까. 아니 솔직히 샐러드 존나 맛있지 않냐? 응, 맛있어. 그거 먹으면 되잖아. 이게 속상한 거지. 왜 속상해? 야, 난 이게 먹고 싶고. 11시 반에 먹는 게 이상한 거야. 팬분들 1년 전 영상을 돌려봐주세요. 다이어트 중인 거 알죠? 뭐라고요? 다이어트 중이라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컴퓨터를 용훈이한테 뺏겼기 때문에 오늘은 손그림을 그릴 거야. 처음 본 건지 손그림 그리는 거야? 나 크로키 하는 거 되게 좋아해. 크로키 뭐야? 또 그냥 그대로 빠르게 그리는 거. 제가 사람 인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보세요? 지금 한 5분 뒤? 어. 용은스. 아. 나 옆집 갔다 와도 돼? 갔다 와. 나 왜 미안하게 자꾸 만드냐 너는? 어? 어? 날 왜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냐고. 듣고 가기 좀 그래. 아유 뭘 괜찮아. 나. 알았어. 빠르게 너무, 갔다 오겠어. 너무 늦게 나오지 마. 아 당연하지. 근데 야. 이미 늦은 시간인 거 알지? 한신데. 아, 몇 시까지 올 거야? 그것만 말해봐. 어? 아, 알지 피크 타임. 3시? 3시?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4시면 펠라 그랬는데. 아 여기 3시. 야 씨발 남편이세요? 잘하고 있어. 재밌게 놀 거야. 나 맥주 두 캔만 마시고 올 거야. 귀여워. 잘하고 있어. 제발. 잘하고 있어. 바이바이.